带上来。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조웅이 황제 앞에 등장합니다. 조웅? 你可你记住绝不会再有第二次觉得忠于谁有意你好自为之臣谨遵令旨。 자신을 배신했던 두 형에게 다시 기회를 준 소정관으로 조웅을 살려낸 두 형이었죠. 그렇게 황제의 앞에 증인으로 선 조웅의 자백으로 200주의 만행이 까발려지고 事情已然办到这个地步了，剩下的事还是交给太子来办吧。陛下。 황제는 200주의 일을 소정관에게 맡기게 됩니다. 소정권의 승리로 마무리된 군마 사건이었죠. 前中书令李百周谋反定罪。 200주를 처리할 권한을 손에 쥔 소정권은 200주를 처형하기 전 그의 삼족을 멸할 것. 그리고 유경부자의 결백이 밝혀졌으니 그 두 사람을 석방할 것을 장육정에게 명합니다. 노잉부지 就此开始吧。 하지만 이전부터 앙숙관계였던 유경을 여전히 안이꼽게 생각했던 장육정은 유경부자를 200주의 삼족으로 분류. 두 사람을 함께 처형하고 말죠. 臣只是真的想念家乡了。 문석과 문진 그리고 아들 문보와 함께 감옥에서 풀려나면 조정을 떠나 조용하게 살 것을 꿈꿔온 유경이었는데 한순간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장육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사면 소식을 듣고선 자신 또한 궁을 나갈 준비를 하던 문석은 错把两个人 化成了逆臣李百周的妻族到底是哪两人前御史忠诚陆英和妻子陆文普。 마지막으로 태자비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러 갔던 자리에 나타난 장육정으로 아버지와 오빠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는데 借我手杀了陆英，还说是为了太子妃，比武指李百周对你都自愧不如。今天都保不住你。 뒤늦게 자리에 나타난 소정권은 참을 수 없는 화에 장육정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태자비가 눈물로 막아서고 말죠. 모든 사실을 듣고선 넋이 나가버린 문석 또한 장육정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다시 궁에 남겠다고 합니다. 태자비殿下。 身子不好，小人想再侍奉他几天。 유경부자의 황당한 죽음에 윤문석을 떠올리며 미안해하는 정권이었어요. 也不知道他现在在哪里。平和吗？他知不知道我亏欠他的？怎么都还不清了。这不是你能留的地方。 这也不是能够留你的时候了。再出些什么事，你这身份怎么说得清楚？陆姑娘。 한편 강상궁과 윤문석의 대화를 엿들은 태자비는 외로운 궁에서 항상 함께 있어주었던 고뇌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인 유경의 딸 문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对不起， 고뇌人。 我向你谢罪，也代张尚书向你谢罪了。 장육정 대신 문석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태자비였어요. 문석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 조기비의 생신년에 참석한 태자비는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해 중독되어 죽어버리고 마는데. 陛下，殿下，什么事？太子妃她出事了。
안타깝게 죽어버리게 된 태자비의 일. 알고 보니 태자비에게 올린 탕약에서 나온 비상 때문이었는데요. 내 탕약은 시바本宫 내인 구시 从东府 带进宫来的. 탕약을 달인 내인은 고내인. 이 사실을 안 소정권은 육문석을 잡아들이고선 장육정에게 그녀의 신문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다니. 엄청난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던 문석이었지만. 지효다. 장성수. 본궁 准许你对他. 本部的女儿和外孙. 耿耿于世了. 오히려 고문을 해대는 그의 앞에서 쫄지 않고 자신은 아니라며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사건의 내막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문석이었죠. 시간, 六皇子也一样中了毒. 他可没有喝过药. 他和太子妃都吃了的. 只有你苏氏. 문석에게 전해들은 사건의 진실. 태자비와 함께 중독된 육황자는 독이 들어간 탕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태자비와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함께 먹은 꿀전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小人仔细想过了能让太子妃服毒之人只有给太子妃殿下西安上上秘书室的那个工人他一定知情. 그렇게 독을 넣은 꿀전병을 가져다 준 진범을 잡으러 사건이 발생한 등화궁으로 향하는 장육정과 육문석이었습니다. 여느 날 태자비의 곁에 계속 머물며 여럿 내인을 지켜본 문석. 그녀는 등화궁 내인들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다 꿀전병을 놓았던 봉숭아를 물든 손가락의 주인 손내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죠. 그렇게 등화궁 손내인을 검거한 형부는 지시니 독하이 태자妃의人 是谁? 是贵妃. 태자비 죽음 사건의 배후엔 등화궁의 최종 보스이자 소정당의 엄마 귀비가 꾸민 짓임을 알게 되는데, 너무나도 중대한 태자비 시해 사건. 他们 고家人 他们 生就 如出一辙 此时处置 등화궁 势必 난민 牵连 西番 有失 届时 谁可 约束 동궁 谁又可 节制 藩镇. 하지만 소정권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 황제는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하려 합니다. 종정시에 대종정마저 내치고 황제 자신이 취조를 하면서까지 말이죠. 这是什么地方知道吗? 종정시 掌宗室一切刑法事. 太子妃王谷一世是宗室大使. 你们都是宗子. 真想你们都应该过来听一听. 小衙内, 这就是我们要找的兄弟。 小安内, 他们这不是挑衅吗? 都到这几天了,可杨都鱼就是不出兵,分明就是为战。 大哥!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정권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 제거하려는 황제의 횡포로. 朕再确认一次,是贵妃还是受他人指使? 工人故事. 죄를 벗은 육문석 또한 손내인의 거짓 자백으로 목숨이 위험해지는데. 你的人,你去. 소정권의 손으로 자신의 편을 직접 죽이라고 명하는 황제의 모습에 陛下为了庇护他们都不惜做到这一步了这样的事情我绝对不会做这样的结论我也绝对不会同意.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소정권은 결국 명을 거역하고 맙니다.
殿下,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육문석을 보호하려는 소정권의 모습에 화가 난 황제는 그에게 가혹한 채찍 형벌을 내립니다. 신체적인 형벌을 받는 것도 모자라 조기비의 황후 책봉으로 인해 마음의 형벌까지 받게 된 소정권은 杀了我的母亲，杀了我的妹妹，杀了我的妻子，为什么不惩处他？为什么还要让他住进我母亲的宫室？ 황제에 대한 원망과 슬픔으로 절규하고 말죠. 你非要这样践踏我！ 계속해서 육문석을 죽이려 드는 황제의 행동에 소정권은 급기야 육문석의 손과 자신의 손을 묶으며 그녀를 종정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막아섭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황명을 거절한 소정권은 告诉他, 告诉全天下, 他是我的人。接下来的事情，一定可以帮到殿下的。 의지할 곳이라곤 단 하나 남은 문석을 자신의 사람이라 부르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강경한 그의 행동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그와 황제의 신하들 뿐이었어요. 비샤, 저... 네? 종정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문석에게 자신의 서체를 가르치며 무료함을 이겨내고 있던 그들의 앞에 看来殿下还不知道吧，前线大捷，武德侯他舅舅回京述职。 소정권의 외숙부 고사림이 전장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홀로 궁에 남아있던 조카 소정권에 대한 걱정과 선황후를 입고선 조기비를 황후로 책봉한 황제에 대한 배신감을 안고서 성지 없이 무단으로 상경을 한 고사림이었는데요. 武德侯这回是擅自回京，殿帅直接就把他的亲卫给扣了。恭贺卫那边调派了大部分的人手，现在还在外边候着。那太子知道这个情况吗？那他要是不出现，既然并非那么主意。 고사림을 지키냐, 육문석을 지키냐 고민에 빠져있던 소정권은 多谢，在你历代当中藏了这么久。 오래봐. 외숙을 보호하기 위해 육문석의 손을 놓고선 궁으로 돌아가 황제 앞에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을 두고 자리를 뜬 소정권으로 종정시에 홀로 남게 된 문석.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줄 방패막이 사라지자 그녀의 목숨 또한 위기에 처해집니다. 왕自我, 无和尚. 此中是 老当王. 내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문석의 손을 묶었던 관대와 마지막 편지를 남긴 채 목이 졸려지는 문석의 앞으로 放开他. 소정권이 달려오죠. 你爱慕他，钟情他到这种程度，那就请求皇后看看他能不能宽宥你们。 고뇌인 육문석을 살리고 싶다면 황후 앞에 무릎을 꿇으란 가혹한 명령을 내린 황제로 오직 그녀만을 위해 비참해짐을 택했던 소정관. 황후, 殿下. 종정실을 나온 육문석은 한의소로 보내져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소의 궁인들에게까지 구박받기 일쑤였어요. 궁대의 가장 밑바닥 신분으로 살고 있는 육문석의 모습에 같이 내인의 직책을 함께하며 문석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진내인은
이때다 싶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손을 쓰는데요. 您看是这件吗? 人呢? 在里头呢? 是, 我听到他们说, 他们要打死你。 是陈内人。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진내인의 이야기를 손내인을 통해 전해들은 문석은 곧바로 태자에게 배운 서체로 가짜 통행증을 만들어 궁을 나가 소정당을 찾아가죠. 일찍이 화택란 사건으로 소정당의 첩자가 진내인임을 알았던 문석은 同样的东西江上公除了给过小人也给过他的吧那个时候江上公是受了前中书令李百州的差遣而前中书令又是大王的放肆 진내인을 제거해줄것을 빌미로 소정당에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小人愿意接替他为大王所用所以请大王帮小人 그렇게 궁으로 돌아온 문석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진내인에게 잡혀 장형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손내인을 통해 소정당이 쓴 비밀 첩지를 읽게 된 소정권이 한의소를 박차고 들어옵니다. 他知道太子妃的事 자신과 15년 동안 함께 지내오던 진내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소정권. 姐姐明明是最早跟着我的人呢小人全家人都在他的手上这是借口不是理由 모든 잘못을 인정한 채 진내인은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진내인이 죽고 문석을 궁으로 데려간 소정권으로 한의소를 벗어나 다시 내인 신분이 된 문석. 지금보다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은 这个呢? 벌레로 티격태격하다 만들어진 요상한 분위기로 입맞춤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편안함에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던 정권과 문석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殿下的私印这些日子都不在吗?在 在内府金银器相造啊。那殿下这几日发过出宫文牒吗？可七日前，有个年少内臣持殿下手书，营业出过宫。소정당에게 찾아가기 위해 문석이 만들었던 가짜 통행증 사건이 발각됐기 때문이었죠。一个内臣的手，怎么会？ 곧장 문석을 찾아가 가짜 통행증에 대해 이야기한 정권은 报本宫工人故事名色虽然不知道是不是你的但也一样明天天亮开门你出宫去吧 문석의 출궁을 부추기며 그녀를 내치려 하지만 殿下! 不是! 小人不是真正的宫内人! 아보姐姐! 아보姐姐! 자신은 고내인이 아닌 아보라고 이야기하는 문석에 가던 길을 멈추고 황급히 돌아서는 정권이었는데 我三哥那儿真的万不得已这名字
可能会救你一命。顾姑娘，你醒了。궁에서제명되어고뇌인의신분이아닌낭자가된문석그런그녀를찾아온소정권은태자비가죽기전문석을살려달라애원했다고이야기하며낭자의신분으로평생자신의곁에서살것을명합니다시에달子飞吧他也求过不要伤害他太子妃所以从今天开始本宫让你干什么你就得干什么本宫走到哪里你就得走到哪里그날이후어딜가나껌딱지처럼붙어다니게된문석과정권으로둘사이엔사랑이란감정이더욱짙어져만갔는데무슨什么本宫有事외숙고사림을보러함께출궁한두사람은기분좋게거리를거닐다갑자기들려오는노래소리에새파랗게질려버리고맙니다민간에퍼지게된노래의내용은고씨집안의여인을얻어지금천하의자리를얻게될수있었다는현황제소외감과관련된조롱이가득한노래였어요他的地位是悬在故事的裙带上所以这首童谣一出陛下一定会以为武德侯旧事重提威压陛下이노래가황제의귀에들어간다면소정권을내치고조귀비를황으로삼아화가난고씨집안여인의주체이자소정권의어머니고사경의오빠고사림무덕후가퍼뜨렸다고생각할수도있는중대한문제였던것외숙이위험에처해질거라불안감에떠는정권을따뜻하게감싸주는건역시나문석이었는데一定会明明察的다가온중추절가족연회날혹여나노래가새어나간일이발각될까의심이깊은고사림은아예발도못들이게육문석이궁밖에서막아섭니다咱们也学学民间行个酒令啊好啊황제가시작한주령으로긴장의끈을놓지않고있던소정권의귓가에결국울려퍼지고마는들려선안될바로그노래황제의애첩이흥얼거린노래로화가난황제의앞에李忠贵叫空鹤都出去到底是谁是臣소정권은이게다자신이퍼뜨린일이라며거짓자백을하는데谁告诉你的没有谁告诉臣臣就是知道也不止臣一个人知道你舅舅知道吗舅舅生病了畜生啊충격받은황제는국본을매질하는엄청난형벌을내리고소정권은피떡이된채돌아옵니다외숙을위해자신을희생하면서까지이일을덮으려고했지만20년환海沉浮刚刚百尺竿头更进一步把银青印绶换成了金子这七宝楼台刚刚建好就要化作瓦砾流沙毁于一旦大王臣对陛下担心各朝日月圣心圣意臣一定尊重哟这二位是제왕의편에서서사건의진범이누군지파헤쳐달라고황제의앞에서비는장혁정이었는데요陛下臣身为中书令对这道圣旨
惊风博士。본인에게 힘이 될 임무를 위해서라면 배신은 식은 죽 먹기였던 간신배 장육정의 모습에 소정권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마는데, 바로 중추절 사건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자신도 유경 사건을 덮겠다는 것이었죠. 궁적에서 제외되어 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문석을 앉혀두고 장육정에게 전달할 서신을 쓰던 소정권. 쉬진 순간 용보 후연 거소정 로정. 아버지와 오빠의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고? 서신의 내용을 보고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또 한 번 느끼는 문석이었어요. 결국 문석은 황제에게 배운 서체와 인장을 꺼내들고 장육정에게 전달할 서신을 바꿔치기 합니다. 殿下让妾给中书令带上一句话。 유경의 사건이 언급된다면 모든 잘못을 떠안으란 내용으로 말이죠. 自行负罪。 인조취지 봐. 서신을 전달받은 장육정의 알 수 없는 표정.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침 조회에 가기 전 서신을 전달하고서 돌아온 문석을 마주한 정권은 하룻밤 사이 쎄하게 바뀌어버린 그녀의 태도와 닥칠 일은 전부 닥칠 거라 의미심장한 말을 해대는 문석으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이질적인 그녀의 모습에 뒷걸음질 치던 정권은 소매를 접는 육문석의 행동에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고 마는데요. 은공, 是不是在哪里见过你？ 찜찜한 마음을 안고선 시작된 조회 시간. 请陛下前御史忠诚陆英的事陛下难道就这么大事化小 不了了之了吗? 하중승의 청으로 유경 사건의 재조사를 알리는 황제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소정권. 陛下! 更改族谱枉杀陆忠诚父子臣是祸了受密. 이때를 틈타 장육정은 이 모든 일의 배후는 태자 소정권이었다며 감히 국본인 태자에게 유경 사건의 중대한 죄를 덮어씌우고 말죠. 육문석에게 전달받은 전하의 서신을 증거로 들이밀면서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위해 배신을 택하는 장육정이었는데. 陛下不是臣你这独门绝技该怎么解释？ 자신이 쓴 건 맞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 소리치는 정권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고뇌인 육문석의 진한 모습들. 陆英他居然还想把自己的女儿嫁给你这种卑鄙无耻的小人谁的屋。 我们在哪里见过？你的声音还有？在行宫，小人曾经冲撞过殿下。咦，是卢尚书给小人的。 고뇌인이 유경의 딸이자 자신이 첫눈에 반한 육문석이었다니. 殿下也会这么想吗？ 처음 고뇌인을 마주했던 순간부터 지울 수 없는 기시감이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保护的人，阁下难道没有吗？是，我。
육문서. 그녀를 또다시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건 자신이 한 짓이 맞다며 인정하고선 관모를 벗은 채 재빨리 궁을 나가는 소정권이었죠.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미안함으로 곧장 문석을 향해 달려가지만 거짓된 서신을 장육정에게 전달한 죄로 이미 왕공공에게 끌려가 있던 문석으로 밧줄에 묶여 흐트러진 차림의 고뇌인, 아니 육문석을 마주하는 소정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실된 눈을 맞춘 두 사람. 육문석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정권은 대사! 그녀에게 진심을 전달하고선 这些都是我的真心话. 육중승을 해했다는 죄목 아래에 공화가에 끌려가는데 증거 수집을 하겠답시고 소정권의 방을 이잡듯 뒤지는 군사들 사이로 대帅放在这里头夹层里的. 소정권의 서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림 하나가 발견됩니다. 육문석이 아버지와 오빠를 살리기 위해 소정권에게 달려가 전달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죠. 그림 하나로 자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는 소정권의 진심을 알게 된 문석은 소정권의 명으로 고향인 장주로 보내지는데 没有力量也想保护的人可像难道没有吗没有力量也想保护的人我也有. 첫 만남에 칼을 가로막고선 정권에게 전달한 문석의 진심은 이제 소정권의 진심이 되어버리고 말죠. 공화가로 떠나는 소정권의 마차, 장주로 보내지는 문석의 마차. 엇갈리는 상황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두 사람의 마차 또한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공화가에 도착한 소정권은 황제의 친구 아래에 반항심 가득한 말만 늘어놓다 왜什么不逆臣?为什么?你要生下我? 결국 매질이란 가혹한 형벌을 받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외숙 고사림. 他从来都没有嫉妒过我的生辰. 臣为楚军受. 그를 통해 오늘이 소정권의 생일임을 알아차린 황제는 今天 급히 자리를 뜨는데 공화가에 남겨진 고사림과 소정권. 敌大军集结，毁燕雪山山阴。敌若来犯，我不自当心敌。可舅舅如敢不回去，长州城鹿死谁手就不好说了。고사림으로 인해 장주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정권은 不但要让他赶快滚，还要让顾凤恩。 不能离开，让他马上回常州。你听得见你刚才自己说的什么？不然要出事，出大事。 곧바로 황제를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하지만 신뢰를 잃은 그로 인해 황제는 믿을 수 없다며 내쳐버리죠. 和你的德行和言辞让朕怎么再采信？让顾凤恩回常州，让顾思林也回去，李明安一个人看不住的。 그때 육문석이 나타나 자신이 위조 서신을 작성했고
장육정을 배우로 지목했다며 하옥과 함께 황제를 친국해달라 청합니다. 妾请下狱。 请陛下 清居。 소정권을 살리기 위해 장주로 떠나지 않던 문석은 형부로 끌려간 후 닫히는 문 뒤편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또 홀로 남겨진 건 소정권이었어요. 中书令 怎么就会有这么好的儿女呢? 감옥에서 만난 장육정과 윤문석. 天子会亲居韦书一事，中书令想好，到了刑堂上应该怎么回答了吗？韦书，中书令跟别人串通，构陷储君的那一封。韦书啊。 문석은 장육정에게 서신을 위조했단 자신의 자백과 就凭你几句空话就妄想凭据啊有的 장육정의 아들 장소균에게 향랑이라 속인 채 몰래 전달한 인장으로 증거물이 있다 언급하며 자식을 위해 죄를 시인하라 종용하죠. 문석의 소나귀에서 놀아난 장육정은 결국 황제의 앞에서 모든 죄를 시인하고선 소정당이 배후의 주모자였음을 밝힙니다. 臣这是有人受益。你又想说是？是大王。 그렇게 장육정에 대한 복수에 성공한 문석이었죠. 중추当夜，大王来臣宅邸跟臣说，散布秘曲是出自上意，臣信，臣糊涂。궁지에 몰린 장육정으로 중추절 노래의 배후 또한 소정당임을 알게 된 황제는 곧장 제왕부로 찾아가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시켜 노래를 퍼뜨리란 내용이 적힌 빙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제왕부부의 사이로 단단히 화가 난 황제가 들어서고 딱 들켜버린 상황 속에 제왕은 황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불며 용서를 구하지만 총에 그 하나만으로 제왕이 남몰래 뒤에서 무슨 짓을 꾸며도 눈감아주며 애꿎은 소정권만 쥐잡듯 때려잡은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린 황제는 全都是你，可朕打的却是太子。明明知道。 封齐王府 차갑게 그를 내치고 맙니다. 소정권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 황제. 你一直有多难，有多难过。 진심 어린 사과로 눈물을 흘리며 부성애를 나누고 있던 것도 잠시 还委屈太子再待一会儿吧你就在那儿好好劝劝他两个时辰朕会再接你回来 장주의 일을 언급하며 소정권에게 직접 보살임을 설득해 장주로 보낼 명을 내리라는 황제에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을 단념한 채 보살임을 찾아가 차갑게 명을 전하고 돌아서는 소정권이었어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권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챙겨주었던 고사림. 제
臣要跪阶吗？几日半后，务必抵达常州。그런외숙을알고있었던소정관은태자의자리가뭐라고본마음을숨긴채외숙을장주로보내며또다시자신의사람과이별을맞이하죠也见不到本宫了。皇太子自贡是受了齐帆的蒙蔽。태자의거짓된자백들은제왕의음모때문이었음을신하들앞에서이야기한황제는多孝定堂亲王爵，降为广川郡王。明日一早，离京知藩，终身不得返京。소정당의친왕자기를박탈한다는말과함께모든이들이보는앞에서정권에게진심으로사과하며그에게정권을위임합니다正宫难辞其咎朕深感惭愧정권을위임받은소정관이해내야할마지막일육문석을지켜내는것장육정을찾아간소정관은자신을가로막는장육정막내딸의입을빌려진술번복을종용하죠보스你个丑牙是爹爹用刑事贴计的而他只是出宫传口讯而已그녀가누구길래이렇게감싸고도는것이냐한탄하던장육정또한육문석이유경의딸임을알게됩니다报应所以也请你到时候诚心诚意的向我的至亲之安谢罪吧그렇게문석의죄까지뒤집었으며차명에처해진장육정으로문석을지켜낸소정관이었는데태자덕분에모든혐의에서벗어나장주로가게된문석서로를지켜낸두사람은비약없는이별을맞이합니다한편몰래나쁜짓을해오던소정당은군왕으로강등되며다신경성에돌아오지못하는벌을받게되는데요궁을떠나기전어머니인조기비와눈물의작별인사를하는소정당합당한죄값을치르는두사람을보며이전자신의모습을떠올리며생각에잠긴소정관은육문석을찾아가는데눈이내리던날노상서의집에서마주쳤던날과같이병풍하나를둔채다시마주선정권과문석애틋한손짓으로문석의손을낚아채벽을넘게한소정관은드디어자신이간절하게보고싶었던바로그얼굴을보게됐죠我也不想再错过진심을꼭눌러담은말과재회의키스로더이상의아픔과이별은없는영원을약속하는두사람이었습니다눈물마를날없는비운의태자소정관그리고기꺼이그의비참한인생길을함께걷고자결심한낭자육문석의이야기지금까지학묘화정이었습니다